넘나 지루한 시간표. 고등학생도 듣고 싶은 수업만 골라 들으면 안 되나? 고교학점제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직접 고르고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제도인데요. 딱딱한 입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한테 딱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본 과목뿐 아니라 심화 과목, 외국어나 예체능, 그리고 여러 특이하고 신박한 과목들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엄청 재밌어 보이죠?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 반응도 좋았대요. 정부는 3년 후에는 모든 고교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부터는 전 과목 절대평가와 함께 본격 시행할 거라는데요. 올해는 시범 학교도 이만큼 늘어난다고 해요. 물론 이게 잘 자리 잡으려면 성적만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학점제가 도입돼도 학생들이 입시 부담 때문에 수능 과목 위주로 듣거나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수업만 들을 테니까요. 다양한 시설도 필요하고 교사도 더 늘려야 하니까 학교마다 교육 환경 차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정책은 학생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겠네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다! 치열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 시끄러운 소음까지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건 다들 똑같겠죠. 그럴 때마다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마치 햇볕 좋은 날 산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행복해지잖아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질 수 있으니 소리로 힐링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운드 힐링의 대표적인 싱잉볼인데요. 몸의 세포를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주로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에 함께 사용하죠. 거북이 등껍질같이 생긴 핸드펜 등 악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또 사운드와 마사지를 접목한 스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리로 목욕을 하는 거라는데 신기하죠? 마음의 안정만 주는 줄 알았는데 소리를 이용해서 진짜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요. 잘 들리지 않거나 특정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맞춤형 백색 소음이나 변조된 음악을 들려주면서 증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청각세포를 자극해 모든 소리를 동일한 크기로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소리로 물리치료하는 거죠. 잘 듣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 이번엔 친구랑 수다 떠는 거 말고 같이 사운드 힐링하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화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성인 사이트 같은 곳에 가면 경고창이 뜨잖아요. 사이트에 가보면 저작권이 있는 웹툰이나 리벤지 포르노, 몰카 영상이 수두룩한데요. 몰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주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채 공유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공유되는 콘텐츠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삭제도 어려워서 아예 사이트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로 바꿔서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불법 사이트가 있으면 IP 대신 경고창 IP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소 앞자리 HTTP에 S를 붙인 HTTPS처럼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연결하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때 암호를 정하는 과정에서 서버 이름이 노출됩니다. 이걸 SNI 필드라고 하는데요. 방통위가 이 SNI 필드에서 불법 사이트와 관련된 정보가 보인다 하면은 SK텔레콤과 같은 인터넷 회사에 알리고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HTTPS예요. 우회 접속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목적 있었거든요. SNI 필드를 정부가 확인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 검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청와대 신문고 반대 청원이 이틀 만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규제냐 검열이냐, HTTPS가 뜨거운 감자로 올랐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안녕.